게임 오늘의 축제 월드 사이버 게임즈 2010 한국 대표 선발전입니다. 자,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종목을 오늘 4강 첫 번째 대결부터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자, 먼저 만나게 되는 팀은 위웨이트복스입니다. 아, 선수 구성은 달라졌습니다만 4년 연속 국가대표를 해왔던 대한민국 최고의 카스 팀 위웨이트복스죠. 자, 하지만 2009년 WCG 그랜드 파이널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생각한다면 이번 한국 대표 선발전에 임하는 이 선수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국내에서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아, 이제 루아티카이가 이제 사실상 해체 이후로 위메이드폭스의 체제가 완전히 구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난 시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방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방심을 했던 찰나를 ESQ 윈드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걸 놓쳤고 지난 동아시아 챔피언십에서도 그러나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시 위메이드폭스다라는 그런 느낌을 줬었죠. 사실 뭐 위메이드폭스의 가장 큰 방심, 가장 큰 적은 이 방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이 그래서 오늘 임하는 각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폭스가 지금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5월에 새롭게 이 페리 정범기 선수가 위메이드폭스로 합류가 됐습니다. 네, 정범기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오늘이 첫 공식전은 아니고 이제 뭐 ESWC라든가 이제 일단 다른 대회들에서 일단 정범기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때문에 이번 WCG 2010 국가대표 선발전,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일단 그 본인 입장에서는 이 타이틀을 가져가 줘야 돼요. 그럼요. 네, 새롭게 멤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은근 부담이 있거든요. 네, 사실 페리 정범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다른 팀으로 그러니까 ESQ 윈드로 본선 대회 파이널을 밝기는 했습니다만 위메이드폭스로서는 올해가 처음이라는 거지요. 자, 위메이드폭스와 대결을 펼칠 하이퍼라틱입니다. 이 하이퍼라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제 선발전에서는 팀으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펼쳐졌던 카스올렌 동아시아 챔피언십에서도 이 멤버로 출전을 했었죠. 네, 근데 그 하이퍼라틱이 일단 관심 가져야 될 점은 이 멤버들이 한두 명의 멤버 교체는 조금씩 있긴 합니다만 멤버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대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물을 두드린다는 점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쭉 간다면 이게 실력이 어떤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실력이 쌓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것들을 또 주목해야 될 점이죠. 네. 자, 리더 변고은 선수부터 지금 백종원 선수 만나봤고요. 하이퍼라틱의 선수들 쭉 모습을 보이는데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 무대에 계속 참여를 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의 말씀하신 그런 내공들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김정엽 선수가 보여지는데 김정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라틱 멤버로서는 새롭게 또 추가가 그렇죠. 된 선수입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멤버들이 이제 카스 대회가 워낙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대회도 이렇게 쭉 국내 동아시아 챔피언십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멤버 변동이 크게 이게 없는 걸로 봐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부분이에요. 아, 멤버들이 크게 싸우지 않고 유지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장에도 많은 팬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팀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돼서 WCG 그랜드 파이널에 출전을 하게 될까 이것을 또 지켜보고 계시네요. 자,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늘 대한민국 안에서는 위메이드폭스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워낙 그 벽이 두텁다 보니까 그 벽을 우리가 얼만큼 뛰어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자, 그런 의미에서 위메이드폭스는 사실 지난해에 잠깐 비었던 그 국가대표의 자존심을 다시 되찾기 위한 작업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항상 이제 그 유저들끼리나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이 환경에서 위메이드폭스 같은 팀이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잘하는 건데 그런데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이게 또 대표로 선발해서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 내심 우승이라는 타이틀, 금메달이라는 타이틀 이런 게 바라야 되거든요, 사람이. 예, 물론 최고의 타이틀은 동메달이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이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거죠. 어느 팀이 되든 간에. 왜냐하면 동메달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금메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터무니없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동메달까지 됐으니까 이제 은메달 내지는 금메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묘하게 하거든요. 하거든요. 물론 이제 위메이드폭스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가정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위메이드폭스는 사실 오늘 경기 정말 지난해의 자존심을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지난해 위메이드폭스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이퍼라틱도 아, 올해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자신감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양팀 너스트투어에서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선수들 준비됐는데요. 첫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이상의 세계 WCC 2010 한국 대표 선발전입니다. 그랜드파이널 이거 올해는 LA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요. 자, 과연 그 LA 땅을 밟으면서 한국 대표로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게 될 팀이 어떤 팀이 될까요? 위메이드폭스가 작년에 아쉬움을 덜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위메이드폭스의 하이퍼라틱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너스트2에서의 선발전 열어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반전은 위메이드폭스가 테러리스트, 그리고 하이퍼라틱이 카운터 테러리스트의 임무를 맡습니다. 네, 뭐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동아시아 챔피언십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WCG 한국 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는 룰이 틀립니다. 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 대표 선발전은 국제 룰. 그렇죠.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이 국제 룰. 15-15라운드 방식이고요. 네. 예, 그래서 그 16라운드 16점을 득점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피스톨 라운드를 거칠 수밖에 없는. 네, 아, 좀 아프겠네요. 그 프레이게 데미지가 조금 떨어진 걸로 봐서 아마 방어으로 산 것 같습니다. 자, 센터. 아, 이 계단 입구 쪽에서 이성재 정범기. 예, 그리고 정범기 선수가 시작부터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저렇게 노리고 들어오는데 노림수에는 피스톨 라운드는 장사가 없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라이플 라운드 같은 경우는 라이플을 뽑아 들고 있는 라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임에 대한 변수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방어구를 650짜리 방어구를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그 3명, 4명이 계단 밀고 들어오는 게 장사 없거든요. 네. 자, 솔로가 둘, 거기에 페리 하나 더 추가하면서 위메이드폭스가 시작부터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네, 근데 뭐 하필이면 상대팀이 워낙 강한 팀이기도 합니다만, 하필이면 상대팀이 계단을 노림수를 들어올 때 계단에 이제 수비수가 좀 약간 전진해 있었다라는 점. 네.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조금 약간 뒤로 물러서 조금 뭐랄까 안전한 포지션을 취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당했어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게 왜냐면 피스톨 라운드도 그렇고 라이플 뭐 진검승부 라운드도 그렇고 서로 이제 오더가 겹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하필이면 거기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나름 그래도 생각한 것이 방어구를 체력이 데미지가 깎이는 걸로 봐서는 650불짜리 방어구를 샀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대비가 됐는데 숫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점, 굉장히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죠. 맞습니다. 자, 이러면 하이퍼라틱은 이번 라운드는 세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CT이기 때문에 자,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물론 변칙적인 이런 자금 운영을 하는 팀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시티, 즉 카운터 테러리스트를 플레이하게 되는 경우에 더군다나 선 수비를 하는 경우에는 세이브를 한 번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번 하고 두 번째에 뭔가 작전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동아시아 챔피언십 같은 경우 라운드가 짧았으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기회를 한 번이라도 살려보자라는. 아, 네, 방어. 맞죠. 그럼요. 예. 이번에도 완전한 세이브를 가져갑니다. 하이퍼라틱. 체력이 좀 방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케블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어차피 이제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 이제 1999년도부터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완전 매니악하진 않아도 내 좀 해봤어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안 즐기신다 하더라도 볼 줄은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이잖아요. 예, FPS의 거의 기본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을 거고. 자. 네. 좀 전 라운드에 김정엽 선수, 그러니까 코아 김정엽 선수가 그래도 하이퍼라틱에서는 한 명을 잡고 그리고 갔어요. 아, 이번에 빅사이트 들어갔는데요. 파일 그리고 페리 하나씩. 자, 빅사이트 뚫렸습니다. 네. 세이브 라운드이기 때문에 뭐 중계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힘 주고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3분짜리 컵라면을 살짝 올려놓고 그런 상황이죠. 네. 정범
있다가 이제 바로 다음 라운드 예 힘을 줄 테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네. 강은철 선수 지금 AWP 떨어뜨렸거든요. 네. 저 비싼 총을 뺏긴 것 같은데요. 뺏긴 것 같은데 뺏긴 것 같아. 뺏어와야죠. 뺏어와야죠. 아 뺏겼네요. 뺏겼네요. 야 이러면 지금 누구죠? 누구죠? 자 글로우가 일단 현 센. 김성우 선수요. 네, 김성우 선수한테 네. 뺏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시간 2초, 1초. 자, 센이 갖고 뺏어와야 되는데, 뺏어와야 되는데, 아! 총까지 왔어요. 라운드는 뺏겼지만, 예. 이거는 돈 벌었죠, 돈 벌었죠. 길 가다가, 주셨어요, 돈 주셨죠. 돈 봉투를 주셨어요. 그렇죠. 만 원짜리 한 장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짭짤한 겁니다, 네, 이거는. 돈 봉투를 주셨다니까요. 상당히 짭짤한 총 AWP를 주셔서 이거 솔로 강근철 선수 이제 뭐 강근철 선수 입장에서야 이제 그 첫 번째 라운드 이기고 나서 두 번째 라운드 세이브를 하고 아까 이제 정소리 캐스터께서 이제 그 짚어주신 혹시나 상대편이 세이브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AWP 사는 거거든요 보통 네. 이런 경우는 예. 자 근데 이번 라운드는 진검승부예요 3고 백종훈 선수가 먼저 한 명을 아웃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A 계단 쪽에 살짝 짚어 떨어뜨려 놓고 다시 죽고요 아 근데 무엇보다도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점이 상대팀 유메이드 폭스였던 명성에 눌리지 않고 이렇게 본인의 플레이를 하려고 이 움직임을 갖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하이퍼라틱 선수들이 배짱도 좋고 그래도 나름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네. 그런 점이 보여서 보기가 좋아요. 맞습니다. 작년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참여를 했었고 올해 동아시아 챔피언십 그러니까 대회마다 꾸준히 참여를 하면서 선수를 계속해서 보강하고 이 하이퍼라틱이 팀명은 가끔씩 바뀌긴 합니다만 꾸준히 이 카스 대회에 참가를 한다는 건 그만큼 또 그 매번의 대공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성광을 상대 선수 수비 에이사이트 사실 이게 됐고요. 네. 포지션을 대비하는 그 성광을 던지고 들어 플래시가 던지고 들어갔는데 없었어요. 예. 자, 근데요. 중간에 글로우 김민수가 먼저 하나 끌어냈고 여기서 내공을 선택합니다. 예. 네, 여기서 과연 여기서 하이퍼라틱이 이거를 제압해낼 수 있다면은 하이퍼라틱이 그야말로 괜찮아. 글로우 터미 하나씩 1대1 센. 김성훈 아까 AWP 썼던 선수거든요. 예. 그리고 글로우 김민수와 1대1이에요. 제가 해체됐어요. 와 이거 웬 김민수 선수 왜 못 들었나요? 소리 못 들었나요? 거기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해체하는 선수를 이거 아쉽네요. 근데 제가 제가 전체 맵상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김민수 선수가 그 계단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김민수 선수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민수 선수 쪽에 화면이 안 보이고 지금 해체를 하고 있던 센 김성훈 선수 화면이 보여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소리를 듣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계단 쪽 지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고 그러나 페리 정범기가 하나 다시 뺏어옵니다. 이것이 위메이트폭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뭐 한 라운드 좋습니다만 바로 다시 뺏어올 수 있다면 오히려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 체력은 약간 빼놨고요. 자 터미 솔로가 순식간에 둘 이러면 네. 쉽지 않죠. 살짝 미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센터에서 두 명을 다시 끊어줬기 때문에 네. 괜찮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라운드를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게 되는 이제 그 하이퍼라틱이기 때문에 자금줄이 상당히 영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이퍼라틱 입장에서는 이번 다섯 번째 라운드를 좀 가져왔어야 분위기를 끌고 오는 건데 가져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전반전이 그렇죠. 마련하게 되는 셈인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도 4라운드째의 그 센 김성훈 선수의 플레이는 아주 괜찮았어요. 예.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자 A 입구 쪽에서 글로우 바이 하나씩 네, 세이브니까요. 예. 지금 어차피 하이퍼라틱은 세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뭐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역시 이제 깔끔하게 잡아내세요. 예, 글로우 김민수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5대1까지 일단 초반 분위기는 위메이드폭스가 잡고 갑니다. 네, 뭐 그 아쉬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메이드폭스 같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봤던 그런 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제 흔들리거나 그런 팀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흔들린다면 작년의 악몽을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작년의 악몽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폭스가 상대 팀을 너무 좀 쉽게 봤다라는 본인들도 그걸 인정을 했으니까요. 네, 뭐 위메이드폭스 때문에 상대 팀을
없진 없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러겠지만. 네. 네. 뭐 편하게 생각했다 정도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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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한번 뜨겁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빗사이드 빠르게 들어가서. 세이브를 또 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이번에는. 자, 그래도. 역시 이제 4라운드째 라운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도. 네. 4라운드째 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1대1 상황으로서. 네 명이 아웃되고 한 명만 살아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명은 결국은 3,300불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M4를 다시 3,100불 정도 하는 M4를 다시 사야 되잖아요. 네. 아 이제 그 3,000불 정도 되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물론 잉여 자금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하는 건 거긴 합니다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5라운드 무기를 안 살 수는 없고 샀었고 돈 다 썼고 6라운드 7라운드 때문에 하는 거죠 뭐. 그럼요. 자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 다시 한번 하이퍼라틱은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수비하는 CT 입장에서는 또 무기도 비싸고 그래서 차근차근 세이브를 해나가는 것도 작전상에 중요할 수 있어요. 아, 이 계단 쪽에 바이 그리고 글로우가 오히려 김정현 네, 들고 나왔어요. 예. 아마 지금 코아 김정현 저 위치거든요. 약간 김정현 미끄러지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렸더니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네. 나오는 부분. 계단 옆을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있죠. 아, 제가 그 예전에 뭐 한 7, 8년 전에 플레이할 때에도 그때도 뭐 전성 나름 전성기라고 할 때도 제가 무빙이 굉장히 후졌거든요. 아니 선수마다 강점이 있는데 네네네. 무빙이 굉장히 후진 쪽에 속하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아 저쪽 계단이 그리고 미끄럼 타기 좋게 생겼잖아요. 팀킬한데 팀킬한데요? 자 코어 김정엽 선수가 아 팀킬 벌금 내게 생겼어요. 아 그렇죠 팀킬 벌금이 상당하죠. 네. 얼마나 이게 세이브를 하고 나서 아 그것도 2대2에서 10포를 설치하면 이겨야죠. 이겨야죠. 자 10호가 설치도 됐고 나머지 선수들도 깔끔하게 잡아내는 위메드폭스입니다. 깔끔하네요. 그러면 분위기를 네. 더더욱 위메드폭스 쪽으로 가져가는데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이브를 두 번을 하고 그러니까 4라운드 패배 이후에 5라운드는 어쨌든 진검을 했고 그리고 6, 7라운드를 세이브를 했을 때의 그 자금 상태가 아마 그만 벌금을 싹 다 내진 않고 네. 마이너스 3,300불이 되지 않고 뭐 아마도 그 한 남은 자금 정도만 3,300불을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진 않거든요. 네네. 게임 방식이 예. 있는 만큼만 내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안 내면 안 낸 만큼 뭐라고 그러죠? 체납 연체료 연체료가 있습니다만 예. 카스에서 연체료는 없어요. 바닥에서 긁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카스에서는 연체료가 없기 때문에 네. 있는 만큼만 내니까 아마 큰 데미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너스 막 이렇게 붙어요. 그럼요. 그럼 게임 방식이죠. 네. 네. 선수들이 게임의 중간에 스타처럼 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16점 따기도 전에 지지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라운드는 다시 예, 또 어쩔 수 없어요. 아, 대글까지 들고 있는데요. 센 김성훈 선수는요. 아, 지금 얼샷으로 세게 맞았는데요. 자, 그러나 지금 워낙 벽이 두텁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의 임무를 맡고 있는 위메이드 폭스가 전혀 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뭐 거의 요즘에 저희 때도 독서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만 독서실 그 한마디 좀 깊잖아요. 네, 유료 독서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머릿속에 공부하고 있는데 아 학교 선배가 뒤통수 딱 때릴 때 기분. 거의 그 기분이 원샷 맞을 때 그 기분이에요. 뭐 내지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딱이 맞을 때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아 원샷으로 맞을 때 기분은 아 정말 기쁘합니다. 참 아니,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셨어요. 보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상대방을 그렇게 잡기 위한 원샷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를 열심히 또 두드리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이거든요. 자 초반 분위기가 8대1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워낙 뭐 흐름을 타고 진행이 되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긴 합니다만 8대1 아 이게 참 계속 좀 벌어지고 있다는 네. 것이 하이퍼라틱 입장에서는 조금 네 계속 근데, 부담스러워요. 예, 모든 경기 모든 장르의 게임 뭐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그 경기에는 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카스에서는 역시 이제 자금 투자에 대해 오늘 센 김성훈 선수가 샷은 좋아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하이퍼라틱 선수들이 뭐 상대편의 명성에 주눅들지 않고 뭐 스코어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뭐 주눅들지 않고 소신껏 플레이하려는 그런 의도들은 네.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자 A사이트에 10호 설치됐고요. 네, 자 계단 쪽으로 나와서 여기 수비하고 있거든요.
데미지가 좀 있었고요. 예. 자, 그러면서 던지고 뒤로 오거든요. 성광 좋아요. 성광 좋아했어요. 제대로 막았어. 제대로 막았어. 야, 쌤 김성우 좋아요. 5킬, 5킬 아닌가요? 야, 다 잡았나요? 4명인가요? 쌤 5킬인데요. 첫 번째 킬하고 그리고 5킬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4킬 아니고 5킬. 4킬 아니고 5킬인데 쌤 김성우 선수. 맞는 것 같아요. 표정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올킬 아닌가요? 아, 4킬 아니면 올킬인데 아마 이건 나중에 저희가 기록실에 문의하도록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네, 저희 업자분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체크하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네. 근데 어쨌든 4킬이라네요. 네, 그렇죠. 4킬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이 잡았어요. 4킬이나 5킬이나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이 잡았어요. 다 잡은 걸로 봤는데 아닌가요? 예, 어쨌든 그러네요. 야, 김성우 선수가 오늘 샷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샷이 좋지만 이성재 좋네요. 네. 네.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라운드를 연속해서 하이퍼라틱이 좀 가져가 줘야지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자, 코와 김정엽도 하나. 근데 좋은 게 지금 하이퍼라틱이 물론 좋지만은 훨씬 더 월등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네. 하이퍼라틱의 좋은 점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같은 경우도 빗사이트 홀 지하 쪽을 이제 노렸다가 센터 도어 쪽에서 전진 압박을 했다가 꺾였잖아요. 발 이성재한테 꺾였잖아요. 예. 꺾이고 나서의 대비가 아주 좋아요. 그러게요. 자, 10번은 빗사이트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수비 숫자가 더 많거든요. 바이리 발 이성재 위치를 알아요. 잡았어요, 쌤. 정복이 까지 해체 시간 충분합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좋은 게 물론 뭐 그 남은 라운드가 또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위메이드 폭스는 사실 뭐 그 돈이 많아요 지금. 네. 돈이 많은 상태 라운드를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돈이 많은 상태에서 뭐 자금에 대한 어떤 그건 없습니다만 문제 하이퍼라틱이 생각했던 것보다 소신껏 플레이를 잘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주려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위메이드 폭스를 상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죽지 않는다는 거. 8대 1의 스코어지만 전혀 기죽지 않고 특히 센 김성훈 선수가 한방 멋지게 또 터져 주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도 그 빗사이트 홀 지하 1층에서 허미 편선호 선수가 빗사이트 압박에 대비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고 네. 또 반대로 하이퍼라틱은 빗사이트 압박을 3명에서 들어갔다가 한 명이 아웃되고 한 명이 체력이 빠지고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 터미 편선호한테 잡힌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예측을 하고 움직이는 예측적인 움직임 자체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이 다 급격하게 무너지는 형태가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그런 예측의 수에 대해서 대비하는 능력치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요. 세월이 얼만데요. 네, 예. 진짜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주현준 선수. 김성훈 순식간에 둘 잡고 진짜가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냈죠. 자, 바일. 그런데 주현진 다시 하나 빼고요. 3대 1까지 잡습니다. 연속해서 라운드 가져가는 하이퍼라틱. 선수 얼굴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이런 점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위메이드 폭스를 위협할 만한 그런 요소이기도 한 것이 네. 위메이드 폭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되게 좋아하네요. 네, 4강 두 번째 경기 펼쳐야 되는 ESQ 윈드 선수들이죠. 그렇죠.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어떤 세계적인 추세가 상향 평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독재로 막 독자 노선을 걷는 팀은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본인이 플레이한 것을 연계해서 그 리어타의 어떤 독특한 작전들이 데모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분석을 다 하고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선수들의 샷에 대한 능력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하이퍼라틱도 얼마나 위메이드 폭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대표란 자리, 1위란 자리가 지키기도 어렵게 되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하이퍼라틱이 연속해서 3라운드를 가져가면서 지금 굉장히 밝아지고 있어요. 점차. 자, 아직까지 10분을 일단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방향을 아직은 잡지 않습니다. 지금 8대 4. 이 스코어면은 남은 라운드가 3라운드인데 이번 라운드에 끊지 못하면 돈이 좀 많이 압박이 오겠는데요. 위메이드 폭스가요. 왜냐면 이제
이제 다는 아닐 거고 한두 선수 정도가 나올 텐데. 자, 그래서 A 사이트 A 롱 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고요. 센터 쪽에도 선수들이 있어요. 자, 센 아, 센 김성훈을 먼저 제압을 했습니다. 글로우 김민수가요. 아, 4일까지 센터와 그 계단과 A 롱을 같이 들어가는 건 기본적인 양면 공격인데. 그렇죠. 아, 근데 뭐 수비를 하는 선수들도 좋아요. 예. 네, 샷은 괜찮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위메드 폭스. 네, A사이드 공격이 성공이 됩니다. 결 되게 나름 위메드 폭스 입장에서는 이제 전반전에 좀 어느 정도 더 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그 맥이 될 수 있는 그 두 번째 맥이 될 수 있는 그런 라운드였기 때문에 위메드 폭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라운드를 이제 잡은 셈이죠. 네. 자, 이번 14라운드, 15라운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아주 쉬워질 수도 있고, 예, 반대로 조금 박빙의 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자, 글로우는 체력이 좀 빠졌고요. 9대4. 에이사이트로 빠르게 이번, 들어갔는데요. 이번 라운드 못 잡으면 아마 마지막 라운드 때 돈이 없을 거예요. 네. 이번 라운드 하이퍼라틱 입장에서는 만약에 승기가, 라운드 승기가 지금 기운다고 한다면 무기를 살려줄 수 있지. 아, 근데요. 오! 아, 자, 3고. 예. 백종원이 하나 잡아내면서. 네, 지금 페이크였거든요. 네, 그렇죠. A사이트 살짝 건드려지고 나머지 솔로가 지금 14 B사이트 설치 끝났어요. 근데 이게 속을 수밖에 없던 게 지금 계단 쪽에 있던 선수들이 연기를 그 많이 도와줬어요. A형 쪽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속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줬죠. 자, 수준 높은 페이크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서 센터 쪽에서 터미가 순식간에 둘. 자, 코어 김정혁. 잡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대 4까지 벌려놓습니다. 위메드 폭스. 네, 마지막 라운드의 자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하이퍼라틱이. 네, 지금 뭐 볼까요? 대글의 방어구인가요? 짜내는데.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이 없네요. 네네, 대글의 방어구. 이제, 아, 그래서 아까 14라운드가 하이퍼라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고 라운드의 승기가 기운다면 무기를 살리는 쪽으로 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라운드였네. 예. 이번 라운드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갑바 대글이죠. 갑바 대글. 방어구와 네. 네. 케블러하고 이제 650짜리 케블러랑 이제 뭐 대글인데. 네. 보니 뭐, 아. 뭐 이걸 알기 때문에 위메드 폭스도 빅사이트 아주 손쉽게 들어가서 10번을 설치가 됐고요. 네. 대글이 뭐 원샷 원킬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들어오는데. 네. 자, 그리고 백종원이 하나 잡았습니다만 바이를 순식간에 둘 처리했고요. 4대 2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원샷 안 되고. 네. 사계력이 좋다 하더라도 원샷 안 되기 때문에 끝나네요. 그런 난전에서는 사실 힘들죠. 네. 네. 자, 11대 4. 그것도 대한민국 최강의 카스팀이라고 하는데 위메드 폭스를 데저트 이글로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아, 그렇죠. 예. 예. 이게 그 좁은 공간에서 대글이 저렇게 뭐 대글의 파괴력을 의심한 건 아닙니다만, 아, 이제 상대도 선수 AK로 다 분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쉽지 않은 경기죠. 예. 라운드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은 11대 4의 스코어로 위메드 폭스가 상당히 유리하게, 예, 경기를 끝냈습니다. 아, 11대 4. 예. 4. 예, 4가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첫 번째, 그러니까 후반전 시작할 때의 그 첫 번째 라운드를 만약에 위메드 폭스가 가져가게 된다면 더욱더 손쉽게 첫 번째 더스트2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죠. 네. 보통 이제 이런 경기를 할 때,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제 국제 방식으로 이제 경기를 할 때 2대 3 정도 되면, 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네. 라고 얘기하고, 10대 5 정도가 되면 아 간당간당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저들은 간당간당하다와 마지노선과의 사이가 지금 11대 4입니다. 예, 딱 그 사이에 걸쳤어요. 예. 자, 그러나 이것이 아예 이거 힘듭니다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뭐 때문에 쉽진 않죠. 하이퍼라틱도 얼마든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힘을 내서, 예, 해봐야죠.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위메드 폭스가 시티, 하이퍼라틱이 테러리스트의 인물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필스톨 라운드 꼭 가져가야 되는 하이퍼라틱이에요. 네, 지금 내 상대팀이 솔로 강근철 선수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지금 옵션과 잡아줄 수 있나요, 지금? 강근철 선수가 지금. 아, 근데. 봤어요. 왜냐면, 예, 예. 변고은 선수 지금 체력이 갑자기 딱 체력바가 내려온 걸로 봐서는 강근철 선수가 변고은 선수를 보고 체력을 줄인 것 같고. 예, 아, 지금 2단 부분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네요. 맛만, 예, 보고. 자, 센 김성훈 선수가 일단 먼저 1킬 솔로가 다시 뺏어오고요. 아, 근데 체력이 숫자를 이제 그 누구죠? 바일, 아, 페리인가요? 아, 페리네요. 페리. 페리 정봉기를 아웃됐고. 예. 아, 바이리 또 뺏어왔어요. 네. 글로우까지. 자, 센 김성훈 선수도 확실히 하나하나가 좋거든요. 이번 라운드도 3킬.
김성훈 선수가 좀 돋보이네요. 예. 네, 하이퍼라틱에서는. 우와, 거기에 변동훈 선수 둘 잡으면서 정말 꼭 가져가야 되는 라운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퍼라틱이 가져갔습니다. 아, 이거 이길 유네이드 폭스가 야 이런 실수를 하는 팀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숫자를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만들어. 야, 유메드 폭스가 이런 실수를 하나요? 이제 사실 그 경기라는 게 대등한 관점에서 그 시청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의무이고 임무긴 합니다만. 네. 사실 유메드 폭스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사실 남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유메드 폭스 입장에서는 관점이 아무래도 오타가 됐을 때 실수라는 표현을 제가 실책이라는 표현을 자꾸 쓸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하이퍼라틱의 김성훈 선수가 너무 잘했거든요. 그렇죠. 아, 김성훈 선수가 숫자를 4명인가 3명인가 3명 3명 네, 자바로부터 변동훈 선수가 오면서 마무리 둘 네, 왼손은 거들 뿐 네. 아, 슬램덩크의 마지막 대사 네, 왼손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왼손을 거들지 못했다면 변동훈 선수 센 김성훈 선수가 그렇게 잘했어도 아 이기지 못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고은 선수도 1킬이지만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선수들이 2대2였으니까요. 네. 아 변고은 선수의 닉네임은 왼손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BKH 아 얼마나 후집니까. 네, 그냥 돼요, 왼손으로. 왼손? 네. 네 왼손으로. 자, 그러나 페리 바일 세이브 라운드이면서도 그래도 끝났네. 또 이렇게 득점을 또 딱 가네요. 네. 안에 위메이드 폭스는 뭐 어쨌든 뭐. 유메이드 폭스니까요. 저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뭐, 네. 네, 뭐 기본적으로 좀 쏘네, 쏘죠. 네. 네. 근데 지금 체력 바일 이성재 혼자 남았는데 아오. 아 아니 근데 지금 바일 이성재 선수가 맞는. 아, 예. 그렇죠. 이거 1대1에서 잡히면 김정엽 선수 진짜 체면 구겨졌을 겁니다. 지금요, 아, 이게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잘, 근데 지금 그 위메이드 폭스가 C팀에도 불구하고 방어구 플러스 대그를 산 게 아닌가. 아, 그럼 세이브를 안 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방어구 플러스 대그를 샀던 게 아닌가. 몇몇 선수들은. 네.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살짝 지금 해. 왜냐면, 다른 선수들은 이제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 발 이성재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생각이 두 번째 나왔는데요. 네네. 이성재 선수 같은 경우는 맞을 때 이펙트가 체력이 줄을 때 데미지가 쉽게 줄었거든요. 이번에도 카마스를 선수들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약간 점수 전반전에 점수를 많이 따놨기 때문에 상대팀보다 네. 내가 개인기가 우세하다라는 거를 밑바탕으로 깔고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근데 그럼, 이거 뭐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죠. 예, 예. 그럼 연속적으로 지금 자금을 짜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다섯 명이 다 그렇게 하는지 뭐 아니면 몇몇 선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죠. 그거는. 예. 네, 네. 아 방어구는 안 사고 일단 데저트 이글만 구입을 했다고 네. 지금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아, 이번 라운드는 그랬겠죠. 네, 그 두 번째 라운드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몇몇 이성재 같은 경우는 좀 체력이 좀 적게 주는 것 같은데. 네. 예, 네, 아무튼 뭐 예, 이따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터미는 지금 AK를 들었거든요. 아, 살리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다음 예. 라운드 진검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1대3 승부를 해서 내가 예, 손해볼 필요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AK가 그래도 저렴한 총이긴 합니다만 2,500불. 2,500불이면 라운드 패배했을 때 첫 번째 라운드 패배했을 때 1,400불이 들어오니까 뭐 남는 데는 괜찮죠. 그럼요. 예, 괜찮아요. 총을 살리는 쪽으로 예 터미는 결국 가져갔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대그를 산 선수들이 무기가 상태가 완전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선수들한테 줘도 되는 거고. 네. 네. 자 이번 라운드 그러니까 위메이드폭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아 근데요 이번에는 B 사이트 쪽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터미가 지키고 있었는데 B 사이트가 완전 뚫렸어요. 완전히 뚫렸는데요. 아, 네, 맞네요. 아, 그러면 왜요? 두 번째 라운드에 예, 예. 방어구 플러스 드래프트 전쟁이 다 산 거네요. 두 번째 라운드, 그리고 2, 3, 3, 4 라운드를 세이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세이브를 일반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 지면 2, 3 라운드 세이브를 하는데, 아니면, 세 번째 라운드에 아까 파마스 들고 네, 있었던 예. 선수들도 있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때 당시 무기를 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2, 3라운드를 걸쳐 두 라운드를 걸쳐서 라운드를 돈은 쓴 건 사실이에요. 예. 어쨌든 변칙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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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적인 작용을 네. 했고 그리고 원래는 진검승부 해야 되는 이 네 번째 라운드에는 그러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고요. 이상하다 했는데 예. 아,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가 윈메이트복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진검승부가 네. 되는 겁니다. 네. 뭐 절반의 진검승부 정도가 되겠죠. 2, 그렇죠. 3라운드가 세이브가 아니라. 예. 네. 2, 3라운드에 어쩐지 상대 팀의 그 맞을 때 체력 데미지가 좀 적게 준다 했어요, 제가. 네. 네. 자, 그런데 어느덧 11대 8까지 지금 하이퍼라틱이 쫓아갔고 이번 라운드를 만약에 잡게 된다면 오히려 쫓아가는 하이퍼라틱 기분이,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라운드가 중요해요. 자, 에이사이트 설치가 됐습니다. 바일 하나 잡고요. 바일 이선수가 지금 딱 여기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거든요. 자, 근데 변고현 선수가 둘 잡고요. 네. 알고 찍고 들어오는 자리고 지금 네? 나머지 선수들이 백업을 올려면 쓰리고자 이런 패리 정범규 혼자 남았죠? 1대 3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쓰리고 쓰리고 백정훈이 잡으면서 9대 11까지 쫓아가는 하이퍼라틱. 아, 지금 위메이드 폭스 약간 경기가 이게 사실 기본적인 형태, 세계적인 그 플레이어들이나 대다수의 팀들이 정형화된 어떤 그 자금 사이클에 대한 그 세이브 타이밍이나 이런 게,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때 아, 이게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건데 네. 지금 뭐 이렇게 변칙적으로 세이브 자금 관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한 두 라운드 정도로 손해보는 대머리거든요. 그럼요. 게다가 후반 첫 번째 라운드도 김성훈 선수의 3킬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 갔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리메이드 폭스가 약간은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그 2라운드째에 바일 이성재는 아마 광고 플러스 대결을 샀다 치고, 그럼 3라운드째에 파마스를 들고 있었던 선수가 한두 선수 있었던 걸로 감안할 때 테리하고 글로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2라운드와 3라운드의 자금을 그 어떤 선수 안 들어오면 3라운드가 지금을 가져온 거고 예. 4라운드 세이브를 한 거고 예. 그러면 결국은 이번 라운드도 세이브예요. 그렇죠. 이번 라운드 세이브를 하고 오르면 위메이드 폭스가 이제 다음 라운드부터 해갖고 하이퍼라틱을 결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잘하면 첫 번째 세트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부터 위메이드 폭스가 이제 미치고 갈 만큼의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본인들이 진짜 대한민국 대표하는 카스팀 이런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꽤나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첫 번째 라운드의 그 센 김성훈 선수. 네. 아, 그렇죠. 지금 바일 김성훈 선수가 있는 자리가 팀킬. 아, 뭐 이기고 있으니까 네, 네, 뭐 네,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네. 테러리스트 윈. 자, 다시 한번 하이퍼라틱이 점수를 가져갑니다. 자, 이러면 10대 11 한 점 차로 좁혀놓는 하이퍼라틱. 지금 후반전 들어서 연속해서 라운드를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이번 라운드까지 지면은 동점 허락하면서 역전도 가능합니다. 역전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이퍼라틱이 위메이드 폭스를 상대로 역전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번 라운드는 아마 위메이드 폭스가 가지고 있는 플랜 중에 제일 좋은 플랜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일 자신 있는 거. 네, 예. 네. 자, 시작부터 바일이 먼저 선킬. 그리고 나머지 체력을 조금 빼놨습니다. 경제가 네, 아웃되긴 했습니다. 솔로 둘. 강강이 지금은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좋아요. 예, 이런 거 좋아요. 예. 하이퍼라틱이 유명한 것들은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 폭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는 밀리긴 합니다만 예. 지금과 같은 모습, 이 빅사이트 홀 안에서 이런 교전 타이밍을 딱 보면 보게 되면은 물고 또 물고 연속적으로 딱 무는 형태가 아, 이게 수준 차이가 나는 팀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게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 결국 물고 물리다가 밀렸지만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하이퍼라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나 아쉽게도 3대 1 이번 라운드 위메이드 폭스가 워낙 힘을 주고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라운드였기 때문에 지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리고 숫자를 잃지 않고 끝내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주현준 선수인데 네. 저 하이퍼라틱의 주현준 선수에게 한 선수만 잃지 않고 정리를 하는 게 위메이드 폭스 입장에서는 다음 라운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12대 10으로 하고 13대 10까지 하이퍼라틱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13대 10 대단 보장은 없어요. 네, 화력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요. 때문에. 자, 10호를 들고 있고 그러나 잡히네요. 페리 정범기가 마무리합니다. 자, 후반전 들어서 첫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아, 12점 가져가기까지 꽤나 오래 걸렸어요. 네. 근데 뭐 그 경기 초반에 이제 후반전 초반에 첫 라운드를 지고 이 두 번째 라운드에 대한 2, 3라운드에 대한 부분 그 전략의 배분 뭐 그 배분 부분 때문에 이제 4라운드에 대한 부분 뭐 세이브가 4라운드에 왔다는 거 그렇죠. 아, 진검이 4라운드에 왔다는 거 4라운드인 게 아니라 네.
4라운드, 아, 5라운드 쪽. 그렇죠. 5라운드.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B사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근데 수비수들은 일단 둘을 걷어냈고요. 아, 근데 또 팀킬 나왔어, 나왔습니다. 팀킬. 네. 어, 팀킬 좋아하나 봐요, 하이퍼라틱. 네. 팀킬 좋아, 뭐, 주진 않겠죠. 선수가 있나요? 네. 그런가요? 네. 자, 근데 다시 2대 1이에요. 8위의 정범기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체력은 별로 없습니다만. 현 주현준 선수가 지금 10호를 메고 있고 빗사이트 앞마당에서 아. 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그랜드 파이널에서 저희가 HLTV가 들어가는데 옵저버가 이번에는 스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섬광 플래시뱅이 이제 유저들한테 플레이어들한테 보이는 섬광이 여러분들한테도 보인다고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섬광에 대한 판단 부분도 오히려 굉장히 좋아지고 예. 좋다고 봅니다. 자, 근데 A 사이트 쪽으로 설치하고 지금 주현준 선수는 네, 다 A 끝단 쪽에서 A 론 끝단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뭐 여기요. 설치를 하고 지더라도 설치를 예. 하고 지는 게 좋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페리가 체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주현준 선수 잡았어요. 아~ 웬일입니까? 이게 아니 이번 라운드를 지금 위메드폭스는 기필코 가져갔어야 돼. 지금 라운드를 7라운드 때 잡고 그리고 이번 라운드 다시 뺏겼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위메드폭스가 망했는데요. 네, 망했죠. 진짜 예. 망했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번 라운드를 세이브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라운드 때 완전한 상태로 상대 팀에게 하이퍼라틱에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세이브할 때 최대한 상대편을 빼기적으로 자, 빅사이트 들어갑니다. 빅사이트 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이브 할 수밖에 없는 위메드 폭스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아, 파도가 몰아치는데요. 네. 주현준의 1대2 세이브가 위메드 폭스의 목을 지금 누르고 있어요. 아, 사실 위메드 폭스의 판단은 아마도 빅사이트에 설치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 이성경 선수가 한 번 더. 좋아합니다. 동점 만들어냈거든요. 야, 근데 지금 위메드 폭스를 상대로 칼 브레드까지. 네, 네, 어, 아니 어쨌든, 네, 네. 어, 네. 칼 모양으로 생긴 브레드예요. 네, 네. 네. 어, 야, 이 폭을 상대로 이런 선전을 할 지금 이거는요. 위메드 폭스가 전혀 무섭지 않다. 우리 얼마든지. 아. 야, 근데. 아, 좋습니다. 예, 글로우. 예, 화났죠? 화났어요. 아, 근데 그 초반에 라운드 후반전 초반에 그 게 좀 약간 자충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경기는 끝난 건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2세트, 3세트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속단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위메이드 폭스가 하이퍼라틱을 상대로 이렇게 고전을 한다는 거는 초반 후반전 초반에 대한 어떤 아, 좋습니다. 포지션. 네, 센터 쪽에서 텀이 나왔다가 바로 공격수 하나 끊어내고요. 네, 마치 이제 화면 전환이 A 사이트 도어에서 다 잡은 것 같습니다만 텀이 편선으로 센터 도어에서 잡은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페리 정범기는 A 사이트 도어에서 잡은 겁니다. 이게 지다발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쪽,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센터와 A 사이트 도어 쪽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개념이 좀 온도가 짙은 그런 움직임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웨메이드 폭스가 반 템포 앞에 나와서 수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이런 미세함 바로 좋네요. 솔로 이제 드디어 터지나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자, 그렇죠. 원래는 솔로의 이런 한 방 한 방이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상대팀이 조금 이렇게 길을 펴지 못하는 아, 솔로가 마무리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후반전 시작부터 너무 하이퍼라틱이 길을 살려줬다. 우리가 이제는 조금 예, 가다듬을 때가 됐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위메이트폭스. 네, 근데 하이퍼라틱의 김성훈 선수가 좀 단연 돋보이고 네. 그리고 또 아까 1대2 세이브를 했던 백종훈 선수였나요? 주현준 선수. 아, 주현준 선수. 예. 아, 써놓고도 엉뚱한 사람은 네, 주현준 선수, 예.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아까 그 전반전 내내 말씀드렸던 상대편의 명성에 짓눌리지 않고 플레이한 소신껏 플레이한다는 것 자체가 아, 보기 좋아요. 그럼요. 자, 다시 한 점 윈빌폭스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이번에는요 A 조어 양각이거든요. 양각 예. 더블이긴 하지만 양각이고 바일 이성준 선수가 꼬실 때 롱 쪽에서 도와주는 거죠. 블로우 김민수 선수가. 근데 지금 알아요. 보기 있어요. 예. 네, 테러리스트를 플레이하는 봤죠. 아 바일. 자, 그러나 바로 뒤에 있던 쓰리고 백정훈이 백업으로 네. 들어가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고 수비하는 거예요. 예. 서로 공격하는 쪽이나 지금 그 누구였죠? 방금 아웃에서 바일 이성준 선수를 잡기 전에 백정훈 예. 선수. 네. 잡기 전에 아
그 롱 쪽에서 10호전 근처에도 아마 한 명이 도와주러 왔겠구나. 그게 10호전 근처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앞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폭이 이제 생각의 폭이 이제 어쨌든 제한적으로 딱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공격해 들어온 하이퍼라텍 선수들이 한 야 이거에 대한 부분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처를 준비를 해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죠. 선방을 왼쪽으로 던지면서 오른쪽으로 뛰어내렸어요. 네. 아, 센 김정훈 선수는 확실히 오늘 정말 단연 하이퍼라틱에서 최고로 돋보입니다. 아, 그러나 글로우. 아, 김민수예요. 자, 글로우 김민수가 B사이트 문 앞. 여기. 아, 김민수가 달리네요. 그러네요. 글로우 김민수. 솔로가 마무리하면서 연속해서 점수 가져가는 위메이드 복스입니다. 네. 어, 근데 사실 좀 위험했거든요. 숫자 차이도 하나 났었고. 아, 그래도 이런 값을 합니다. 네. 네, 그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럼요. 정말 그랜드 파이널의 본선 무대를 밟아가면서 세계적으로 정말 내로라하는 세계 최강의 선수들과 겨뤄서 손색이 없는 예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강의 카스팀 위메이드 복스라는 소개를 매번 드리거든요. 자, 이런 기본적인 스텝을 갖고 있을 거고 자, 빅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 센 그러나 이번에는 빅을 들고 있었거든요. 네, 아하.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왜냐면 빅이 있고 있고 네, 거의 뭐 덱을 든 선수, 갈릴 든 선수 이런 거 봐서 자금을 맞추는 개념도 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싸운 것 같아요. 마지막이 아니라 세트 포인트 그런 라운드가 되겠지만 하이퍼라틱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세이브를 해봐야 상관없다. 여기서 그러면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된다. 쫓아가야 네. 된다. 예. 라는 생각으로 승부수를 띄운 거죠. 변고훈 선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백종훈 혼자 남았어요. 빅사이트 이미 10호도 드랍이 돼 있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쓰리고 백종훈 잡았어요. 선수가 세이브를 해준다면 예? 하나 잡고 자 그러나 라운드는 위메이드 폭스가 가져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세트 포인트 위메이드 폭스가 먼저 잡습니다. 근데 위메이드 폭스 입장에서야 뭐 이제 충분히 이제 승부를 내가 다시 리드하는 입장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이퍼라틱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15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아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돈을 짠 그런 개념이 있고 네, 네. 그러네요. 이번에도 갈릴 네 근데 네. 이 갈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9-11라운드를 연속으로 치르면 최초 진입 라운드 1400불 네. 1900불 2400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00불짜리 갈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라운드에. 근데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변곤 하나 잡고 자 이 도어에서 지났습니다. 아, 페리 정범기는 글로우가 네. A 끝단에서 잡아냈고요. 그래도 지금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위메이드 폭스는 롱 쪽을 10호전 지역과 그 언덕 지역을 멀게 양각을 잡았는데 지금 같은 가깝게 양각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우 김민수 선수하고 양각을 이번에 아까 이렇게 잡았었죠. 그러면서 계단도 뒤에서 보고 뭐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공간을 조금씩 좁히는 이런 형태나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미세한 플레이에서 위메이드 폭스가 사실 잘하긴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한 움직임에서 경험이 좀 많아야 되고 팀 플레이가 좀 많이 쌓여야 되는 플레이들 그런 것들은 사실 확실히 위메이드 폭스가 좋아요. 그럼요. 함께 이 선수들이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요. 예. 미세하게 상대 팀을 속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별한 표현을 못 찾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빅사이트의 설치 끝나자마자 터미 편선 후 마무리 샷을 날려줍니다. 해체 시간 충분하죠? 해체 첫 번째 세트 위메이드 폭스가 가져갑니다. 자, 16-12의 스코어. 그러나 충분히 하이퍼라틱은 첫 번째 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위메이드 폭스를 긴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라운드였어요. 상당히 잘했고요. 네. 뭐 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본인들도 이렇게 웃고 있는 걸로 봐서는 본인들도 경기 내용에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고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CT일 때나 TR일 때 중간에 그 빅사이트 홀 안에서의 난전들 그 난전이란 표현들보다 좁은 공간에서 교전을 할 때 백업 타이밍과 백업을 물고 물리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은 사실상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팀들 그 이른바 팀플레이가 좀 되는 팀들이 좀 그 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하이퍼 같은 선수들이 단순히 급수준 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위메이드 폭스구나 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위험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세트 잡아내면서 1-0으로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잠시 후 투스카드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